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착한데 친해지면 별로인 사람들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데 친해지면, 참 사람, 자꾸 보면 볼수록 별로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꼭 그 사람이 이제 객관적으로 막 성격이 굉장히 이상하다거나, 뭐 포악하다거나, 이기적이거나, 어떤 이렇게 눈에 띄게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남들 보기에 괜찮은데 알고 보면 에너지 도둑들, 나의 자존감을 막 도둑질해 갔거나 나의 어떤 에너지를 도둑질해 가는 그런 이제 에너지 도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뭔가 하면 10년 동안 만나는 친구예요. 10년 동안 잘 사귀는 친구인데 성격도 밝고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람 괜찮아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이제 나를 만나면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지금 사귄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한두 번 들었을 땐 괜찮았는데 막 계속 그런 얘기만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내가 너무 남의 이제 사정을 들어주는데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가지 사례. 팀장이 굉장히 능력자, 그야말로 우리 회사의 팀장은 굉장히 능력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평판도 좋고. 그런데 이제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견디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팀장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막 긴장되고 위축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유 없이 막 언제 어떻게 화를 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업무 내용도 이제 기분에 따라서 막 기준이 달라지니까 계속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배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선배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리더 밑에 있어서 배우는 게 많겠구나 이렇게 막 참 좋은 기회야 너는 럭키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케이스의 어떤 공통점 뭔가 하면요. 어떤 그런 상대로 인해서 굉장히 지치고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내가 괴로운 거죠. 그런 경우들 이 지금 두 가지 사례 말고도 여러분들 주변에 굉장히 그 아주 흔하게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또 예를 들으면 왜 굉장히 나를 믿어 막 이렇게 막 신뢰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직장 상사가 딱 문제만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원이 와서 이거 누가 이랬어 하면 길길이 뛰면은 그냥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구두끈만 쳐다보고 참 막 이렇게 쟤네들이 다 그랬어요 이런 표정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직장 상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야말로 빅마우스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그 온데 두 팔 걷고 다 도우려는 태도 때문에 저 사람은 진짜 그 주변을 참 잘 챙겨 이런 소리 듣는 건데 알고 보면 그 정말 험담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을 잘 옮기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를 보면 왜 그 네가 잘하잖아 너 역시 김대리 진짜 최고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번 일도 이제 그 김대리가 좀 일단 예, 주도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추켜주고 일은 다 이제 몰아서 막 하게끔 하는 그런 정말 참 그야말로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으세요? 이런 사람들 이제 언뜻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람인데 만나고 있으면 이제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좋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나쁜 의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참 명확하게 이게 낙박으로 딱 찝기도 어려움 이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내가 느끼는 어떤 힘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소가리를 하고 사람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이제 상대를 바꾸려고 해봐도 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나 하면 그냥 내가 참자 참어 내가 괴로우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변에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괴로우면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피로한데 정신적 고통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내가 자꾸 속에서 일어나니까 또 이제 내가 에너지 소모가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상한 거야?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어떤 자책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렇게 나의 정신적 어떤 신체적 에너지를 빼앗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면서 나를 우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정신 똑바르고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 내 주변에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어수선하지 않은가? 언뜻 보기 괜찮은 사람인데 이거 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혹시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상대가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이런 타입이구나 라고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겉으로 이제 보기 괜찮은 사람인데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채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면 결국 이제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으면 정확히 그런 사람들이 아, 이 사람 이런 타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대로 그런 타입 딱 꿰뚫어보는 어떤 그런 눈을 키우자고 마음 먹고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너무 힘들고 내가 막 지친다 이러면 아, 저 사람이 그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이런 그 타입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렇게 알아차리고 나서 그 사람 방식에 이제 맞춤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어떤 나의 그런 인간관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시하는 상사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야말로 낚싯밥을 딱 던지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내가 다음번에 너 팀장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마치 다음 승진 대상은 너야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자꾸 이제 분위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개인적인 일까지 다 맡기면서 자기 일까지 다 떠밀면서 나를 부려먹을 대로 이제 부려먹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떡같이 미끄러워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만 해서 어떤 말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사평가 제도는 어떤 이제 공정하게 받는 게 맞고, 어떤 개인적인 어떤 나의 희생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희생해서 애써 줌으로 해서 어떤 나의 인사평가를 좋게 받겠다는 어떤 기대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내가 이제 잘못된 일단 판단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지금 직장 상사지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자꾸 지금 저런 식으로 어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나서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런 이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희생은 어떤 이제 제한을 둬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아, 직장 상사니까 내가 믿는 직장 상사니까 이만큼은 뭐 해줄 수 있어 뭐 이런 건 내가 억울한 게 아니야 라고 해주면 오케이. 그렇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거를 정당한 방법이 아닌 어떤 그 개인적인 일을 해주고 나서 그런 그 공식적인 어떤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럼 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이제, 김대리가 제일 잘하잖아. 뭐, 김대리가 해야지. 이걸 누가 하겠어? 지금. 딴 사람, 어디, 지금 믿고 맡길 수다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나한테 너무 과도한 일을 지금 맡긴다 라고 할 때는 아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제 능력으로는 제가 해낼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성과를 좀 어떤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이제 나 이제 잘한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떠맞고 완성도도 떨어뜨리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내가 이제 바보되는 길인 거죠. 자, 또 볼까요? 사람 이제 좋은 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좋은 척하면서 자기가 책임 안 지려는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그 이런 이제 상사들한테 이제 맞춤형으로 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해서 또 나 뒤통수 맞겠구나. 아니면은 이래갖고 또 내 에너지가 뺏기겠구나 이렇게 하면 보고를 어떤 이제 할 때 그리고 이제 지시를 받을 때도 메일로
지시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자 이런 이런 내용을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증빙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직장 상사들한테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증빙을 남기는 거. 그럼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뭘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해보라고 했으면 애매하게 시키는 거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정확히 되물어서 그럼 이제 마지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 그걸 다시 뭐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자 이런 이런 내용을 언제 몇 월 며칠 날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증빙을 남겨놓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크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또 볼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또 빅마우스. 정말 남의 험담 많이 하고 다니고 말 옮기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어떤 아파트 주민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주치고 우리 집에 막 이제 차 마시자고 쫓아오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사람과는 일단 반감을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감을 사봐야 내 얘기 나쁘게 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트 이웃의 빅마우스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빅마우스들 있잖아요. 막 남의 얘기 옮기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일단 첫 번째 조건. 일단 부정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악화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한다. 그리고 이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만나는 어떤 횟수를 최대한 줄여버리는 게 중요한 거죠. 자주 만날수록 나한테 불리해집니다. 그런 이제 빅마우스들한테는. 그래서 자주 이제 내가 이제 바쁘다는 어떤 그런 핑계나 이런 걸 대서 자주 만나지는 않고 어쩌다 한번 만나면 아주 잘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만한 어떤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주 안 만나고 만나면 잘해줘서. 그래서 자주 부딪히면 이제 그런 사람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만나지 말고 대면하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요.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내가 방어할 어떤 방어복을 딱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이제 막 휘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런 방어 태세, 저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춤형의 이런 방어 태세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지혜롭게 알고 있어야 인간관계에서 어떤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제대로 내 페이스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사람 개인별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보지 않게끔 나의 방어벽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런 어떤 노력, 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